자, 20페이지 기본학의 문제죠. 1번. 민법상 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자기 행위의 결과를 정상적으로 인식할 수 없는 심각한 정신질환자는 권리 능력을 상실한다. X죠. 의사 무능력자죠. 그죠? 다시 말하면 의사 무능력자도 뭐는 있는 거죠? 권리 능력은 있는 거죠. X입니다. 2번, 만 10세 미만의 어린이는 의사 무능력자로서 그가 하는 법률행위는 언제나 무효이다. X입니다. 알 수 없어요. 다시 말하면 의사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문제는 실질적으로 개별적으로 판단할 문제이기 때문에요. 만약 10세가 안 됐다 하더라도 똘똘한 친구는 뭐가 있을 수 있어요? 의사 능력이 있을 수 있으니까 언제나 무효이다. X가 되는 거죠. 4번. 의사 능력은 구체적인 법률행위에 관련하여 개발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5죠. 답은 뭐죠? 3번이죠. 4번. 피성년의견인은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으면 유언할 수 없다. X입니다. 다시 말하면 피성년의견인이라 하더라도 의사 능력이 있는 상태라면 유언하는 것이 뭐죠? 가능하죠. 5번. 모가 임신 중에 타인의 불법 행위로 태아의 부가 사망한 경우 그 태아가 출생하더라도 자기의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의 청구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X죠. 태아의 법적 지혜도 좀 정리를 해보면 태아는 원칙적으로 권리 능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민법은 사람은 생존하는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해서 출생을 해야 되는 거죠. 다만 태아에게도 예외적으로 권리 능력이 인정되는 게 있는데 첫째, 불법 행위 기한 손해 배상 청구권은 인정이 됩니다. 따라서 지금 읽어본 것처럼 불법 행위 기한 뭐는 인정돼요? 손해 배상 청구권. 뭐 재산상 손해든 위자료든 뭐 할 수 있어요? 청구할 수가 있죠. 그다음에 태아에게도 무엇은 인정하죠? 상속권은 뭐죠? 인정이 됩니다. 상속권이 인정이 되니까 대습 상속권도 인정이 되고요. 상속권이 인정되니까 무엇도 인정되죠? 유류분권도 인정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태아는 뭐에 될 수 있냐면 인지의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인지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말은 태아 스스로 인지해달라고 뭐 할 수는 없어요? 청구할 수는 없다는 거 주의하셔야 되겠죠. 또 없나요? 더 있는 것 같은데.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주의하실 것은 뭐 해제 조건서를 취하든 정지 조건서를 취하든 태아가 이러한 예외적으로 권리 능력이 인정되려면 반드시 뭐 해야 돼요? 출생을 해야 된다. 출생은 뭐죠? 필수인 거죠. 만약에 태아가 뭐 하지 못했어요? 출생하지 못했다면 예외적으로 요 세 가지도 뭐 되잖아요?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금 문제 지문에서 그 태아가 뭐 했어요? 출생했대죠. 출생했다면 태아 당시에 입었던 불법행위한 뭐가요? 손해배상 청구권 인정되니까 위자료를 뭐 할 수 있어요? 청구할 수가 있겠죠. 답은 뭐죠? 3번이 되는 거죠. 2번. 의사 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의사 능력이란 자신의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정상적인 인식력과 예지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 내지 지능을 말한다. 맞겠죠? 2번. 민법에는 의사 능력에 관한 명문 규정이 없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민법은 이런 능력이 부족한 사람을 유형화 정형한 제한 능력자라고 규정을 하고 있지 의사 능력에 관한 민법 규정 자체는 없어요. 3번. 제한 능력자의 반환 범위를 현존 이익으로 제한하는 민법 규정은
의사무능력죄 법률행위도 유추 적용된다. 맞는 점입니다. 우리 판례 입원적 태도죠. 4번. 의사능력의 유무는 구체적인 법률행위 관련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고요. 5번. 법률행위 시에 의사능력이 있었더라도 그 의사무능력자가 되었다면 이를 이유로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X죠. 뭐 전혀 말이 안 됩니다. 그죠? 다시 말하면 법률행위를 할 당시에 뭐가 있었어요? 의사능력이 있다면 확정적으로 뭐합니까? 유효한 거죠. 답은 5번입니다. 3번. 권리 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사람은 생존하는 동안 권리의 의무의 주체가 된다. 민법 3조 그대로네요. 2번. 민법은 일정한 사항에 대하여만 예외적으로 태아가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다시 말하면 태아는 원칙적으로 권리 능력 인정하지 않고 몇 가지 예외를 인정하고 있죠. 3번. 자연인의 권리 능력은 출생이라는 사실에 의하여 취득하는 것이고 출생신고에 취득하는 것은 아니고요. 4번. 운전자의 갑의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로 뭐가 충격되어 태아가 사산됐죠. 다시 말씀드리면 태아에게도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되지만 반드시 뭐가 돼야 돼요? 출생이 돼야 되죠. 만약에 사산했다면 이 태아에게는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모는 태아의 갑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상속받아 갑에게 행사할 수 있다는 질문은 X가 되고요. 답은 4번이 되는 거죠. 5번. 태아의로 출생 전에 갑의 불법행위로 의뢰부가 사망한 경우 출생한 을이죠. 아, 태아가 출생했네요. 갑에 대하여 부의 사망에 따른 자신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 됩니다. 4번이죠. 미성년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일단 미성년자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면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법률행위를 할 수 있고요. 동의 없이 한 법률행위는 뭐 할 수 있죠? 취소할 수 있는데 첫째 미성년자가 누구냐? 만 19세 미만의 자죠. 18살부터까지 뭐죠? 미성년자고 19살부터 뭐죠? 성년자가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 좀 정리해야 될 것이 뭐냐면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도 단독으로 미성년자가 할 수 있는 행위를 뭐죠? 꼭 정리해 두셔야 된다. 첫째,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독자적으로 할 수가 있죠. 두 번째, 범위를 정하여 처분이 허락된 재산의 처분도 독자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좀 조심할 것은 뭐냐면 만약에 이 처분이 허락된 재산이 용도가 지정이 된 경우에 용도에 위반한 사용도 가능하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용돈을 주면서 학용품을 구입해라 라고 했는데 학용품을 구입한 것이 아니라 오락기를 샀더라도 그것은 뭐죠? 적법하다. 왜냐하면 용도에 위반된 사용도 독자적으로 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임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대리행위 할 수 있죠. 왜냐하면 대리는 행위능력자일 필요가 없다. 미성년자 같은 제한능력자도 뭐가 될 수 있죠? 대리인이 될 수가 있고요. 네 번째, 근로계약 독자적으로 할 수가 있고요. 또 근로계약에 따른 임금 청구도 뭐죠? 독자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 영업행위죠. 그죠? 영업이 허락된 거죠.
영업이 허락된 경우에 영업과 관련된 행위도 미성년자가 독자적으로 할 수가 있다는 거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죠. 1번. 미성년자가 부모로부터 받은 학원비로 올학기를 구입한 경우에는 매매 계약을 취소하지 못한다. 5점. 다시 말하면 범위를 정하여 처분이 허락된 재산을 처분하는 것은 독자적으로 할 수가 있고요. 지정된 용도에 위반하더라도 가능하다는 거 주의하셔야 되겠죠. 2번, 18세인 자는 단독으로 유언을 할수 있다. 맞습니다. 유언은요, 17세 이상이면 할수 있거든요. 적지는 않았지만 할 수가 있고. 3번, 미성년자는 단독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맞습니다. 권리만을 얻는 것은 독자적으로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상속은 권리만 얻는 게 아니라 무엇도 오죠? 의무도 오죠? 채무도 오죠. 따라서 상속을 승인하는 것은 독자적으로 할 수가 없고요. 4번 미성년자에 대하여 법정들인 영업을 허락한 경우에는 미성년자는 그 영업에 관하여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 능력을 가진다. 맞죠. 5번 미성년자 법정들인 그가 행한 영업 허락을 취소할 수 있으면 돼. 요 취소는요 우리 판례가 취소가 아니라 뭐로 보냐면 철회로 봅니다. 따라서 과거로 소급해서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후에 더 이상 영업을 하지 말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 취소가 있으면 처음부터 영업 허락이 없었던 거 된다는 질문은 X가 되고요. 답은 뭐죠? 5번이 되는 거죠. 넘기셔가지고 5번이죠. 성년 후견 개시와 관련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은 뭐죠? 개념입니다. 읽어보면. 성년 후견 개시 심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정신적 제약으로 사물을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뭐가 된 사람이죠? 결여된 사람이죠. 만약에 능력이 부족하면 뭐 합니까? 한정 후견 개시라고요. 능력이 결여됐을 때뭐 하는 거죠? 성년 후견 개시랍니다. 이것도 은근히 답으로 많이 잡고요. 2번. 가정법원은 직권 또는 청구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 후견 개시 심판을 한다. X입니다. 직권으로 못하죠, 그죠? 청구권자의 청구가 필요합니다. 그죠? 뭐 예를 들어가지고 판사가 출근하는 길에 띨띨한 친구를 발견해가지고 직접 끌고 와가지고 성년 후견 개시 심판할 수는 없고요. 청구권자의 청구가 필요하기 때문에 답은 뭐죠? 2번이 되는 거죠. 3번 한정 후견 개시 심판과 성년 후견 개시 심판 시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하고요. 4번 피성년 후견 법률 행위는 동의를 얻어서 하든 동의를 얻지 않았다든 무조건 뭐할수 있죠? 취소할 수가 있고요. 5번 가정법원은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인의 법률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맞죠? 6번입니다. 법정 후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지방자치단체장은 성년 후견 개시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장이 우리 민법에 등장하는 것은 한정 후견 개시 심판 청구와 성년 후견 개시 심판의 청구에만 등장하니까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2번 피성년 후견인이 단독으로 행한 일형품 구입입니까? 우리가 정리해 볼까요? 피성년후견인은 능력이 결여된 자로서 법원으로부터 성년후견 개시가 선고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한 행위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았든 또는 동의를 받지 않았든 항상 뭐할수 있어요? 취소하는 것이 가능하죠. 다만 법원이 지정해준 행위는 독자적으로 하는 것이 뭐죠?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요 피성년후견인도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 비용이 과다하지 않은 거죠. 과다한 경우가 아니라면 일용품을 구입하는 것도 뭐죠? 가능합니다. 다시 말하면 생필품, 일용품을 구입하는 것이 독자주하는 것이 가능하려면 그 비용이 뭐하지 않아야 돼? 과다하지 않아야 되거든요. 근데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일용품의 구입은 대가가 과도하더라도 성년후견인이 취소할 수 없다. X가 되는 거죠. 대가가 과도하지 않은 경우에만 독자주라는 것이 가능합니다. 3번입니다. 그 다음에 한정후견인이죠. 피한정후견인은 개념 뭐죠? 능력이 부족한 자로서 법원으로부터 한정후견 개시가 선고된 사람이 뭐죠? 피한정후견인이고요. 이 사람은 원칙적으로 독자적으로 법률행위를 하는 것이 뭐죠? 가능합니다. 다만 법원이 지정해준 행위죠. 법원이 지정해준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동의가 필요하고요. 동의 없이 이루어진 행위에 대해서는 피한정후인 스스로나 법정대리인이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가 있고요. 물론 이 피한정후견인도 대가가 과다하지 않으면 과도한 경우가 아니라면 일용품을 구입하는 것도 뭐죠? 가능합니다. 3번 가정법원이 한정후견 심판 시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요하는 행위의 범위를 결정하였다면 그 범위 내에서 피한정후견인의 행위 능력은 제한된다. 맞죠? 다시 말해 이 사람은 원래는 독자적으로 행위라는 것이 뭐죠? 가능한 사람인데 법원이 동의를 받으라고 지정한 행위에 대해서만 동의를 받아야 된다. 행위 능력이 뭐가 되는 거죠? 제한되는 거죠. 4번 특정 후견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할 수가 없고요. 5번 가정법원이 피특정 후견인에 대하여 성년후견계에 심판할 때는 종전의 특정 후견에 대한 종료 심판을 해야 한다. 물론 뭐죠? 맞는 질문입니다. 다음은 뭐죠? 2번이죠. 아우 저는 2번 보면 막 혀가 꼬여요. 안 그래도 발음이 별로 안 좋은 사람인데 같은 말이 막 반복돼가지고. 7번 제한 능력자의 행위의 취소에 대한 다음 기술 중 틀린 것은 1번 미성년자 또는 한정후견인 자신도 법정대리인의 또는 후견인의 동의 없이 행위를 스스로 취소할 수 있다. 맞죠? 다시 말하면 제한 능력자에게는 금반으로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번 제한 능력자의 행위 취소는 선의 제3자에 대항할 수 없다. X입니다. 절대적 취소죠. 따라서 제한 능력을 이유로 취소하는 경우에 제3자는 선이라 하더라도 뭐 받지 못해요? 보호받지 못합니다. 3번 제한 능력자가 한 법률 행위를 취소한 경우에 제한 능력자도 이미 이행한 부분을 부당 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맞고요. 다만 전부를 다 돌려주는 건 아니고 어느 범위 내에서만요? 현존하는 이 범위 내에서만 돌려주면 되죠. 4번 제한 능력자의 법률 행위가 취소되면 그 효력은 소급적으로 소멸한다. 맞죠? 왜냐하면 취소란 유효한 것을 소급적으로 무효화시키는 거니까요. 5번 제한 능력자가 법률 행위를 취소한 경우에는 제한 능력 측은 언제나 현존 이익만을 반환하면 된다. 맞습니다. 왜 언제나라는 말에 들어가냐면 선악 불문한다는 거죠. 원래 부당 이득을 반환할 때 일반인은 선이면 현존 이익, 악이면 뭐죠? 전부거든요. 근데 제한 능력자는 선악 불문하고 언제나 뭐만 돌려주면 돼요? 현존하는 이익만 돌려주면 됩니다. 맞는 질문이죠. 답은 뭐죠? 2번이죠. 8번입니다. 제한 능력자와 거래한 상대방의 보호에 대하여 가나요? 옳은 거죠. 자, 한번 생각해 보죠. 제한 능력자와 거래한 상대방의 보호와 관련된 제도는 첫째,
상대방이 뭐할수 있냐면 최고할 수가 있죠. 최고라는데 뭘 최고하냐면 취소할 것인지 아니면 추인할 것인지 여부를 뭐 하게 돼요? 최고 아니라 독촉이 촉구죠, 이런 거죠. 아, 촉구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주의하실 점은 촉구의 상대방이죠. 법정 대리인 또는 능력자가 된 후에 제한 능력자입니다. 왜 이렇게 되어 있냐면, 추인하기 위해서는 제한 능력자는 원인이 종료된 후, 뭐가 돼야 돼요? 능력자가 돼야 되거든요. 따라서 제한 능력자인 상태에서는 스스로 뭐 하지 못해요? 추인할 수가 없으니까, 촉구를 누구한테 하냐면, 법정 대리인이나 또는 능력자가 된 후에 제한 능력자에게 하게 되고요. 요 촉구는 선의 상대방뿐만 아니라 악의 상대방도 할 수가 있는데, 세 번째, 1월 이상의 기간을 정해서 뭐죠? 촉구하게 되고요. 만약에 1월 이상의 기간을 정해서 촉구했는데도 불구하고 확답을 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뭐한 것으로 보죠? 추인한 것으로 봅니다. 다시 말하면 최고 기간 내에 확답을 바라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추인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더 이상 뭐 하지 못해요? 취소하지 못하는데 다만 추인하기 위하여 특별한 절차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절차가 필요한 경우에는 뭐한 것으로 보죠? 취소한 것으로 보게 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제한 능력자와 계약을 한 경우에는 상대방은 뭐할수 있냐면 철회할 수가 있는데 철회는 선의 상대방만이 할수 있고요. 악의 상대방은 뭐 하지 못해요? 철회하지 못하고요. 언제까지만 할수 있냐면 추인 전까지만 할수 있죠. 또 제한 능력자와 단독 행위라는 사람은 뭐할수 있냐면 거절할 수 있는데 요 거절도 추인 전까지 할수 있다는 점은 마찬가지지만 조심할 것은 거절은 선의 상대방뿐만 아니라 악의 상대방도 뭐할수 있죠? 거절할 수 있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만약에 속임수를 쓴 경우에는 취소권이 뭐가 돼요? 배제가 됩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것은 뭐냐면 첫째는 취소권이 배제가 되기 위한 속임수는 우리 판례는 적극적 행위를 요구합니다. 다시 말하면 서류를 위조하거나 변조하는 것 같은 적극적 행위가 있어야 비로소 취소권이 뭐가 돼요? 배제가 되고요. 단순히 내가 능력자다, 동의를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뭐가요? 취소권이 배제가 되는 속임수가 되는 것은 아님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또 조심할 것은 뭐냐면 동의를 받았거나 또는 능력자라고 속였다는 이유로 취소권이 배제되는 경우는 미성년자와 피한정후견인만 그런 거죠. 만약에 피성년후견인이 법정 대리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았다라고 속임수를 썼다 하더라도, 동의를 얻었다고 속임수를 썼다 하더라도, 취소권이 뭐 되진 않아요? 배제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피성년후견인은 어차피 동의를 얻어서 한 행위도 뭐할수 있어요? 취소할 수가 있으니까요. 이 정도죠. 다른 문제 보시면. 8번. 제한 능력자와 거래 상대방 보호에 관하여 옳은 것은? 1번. 제한 능력자의 상대방이 하는 거절의 의사표시는 제한 능력자에게는 할수 없다. X. 2번. 제한 능력자의 단독 행위는 추인이 있을 때까지 거절할 수 있다. 5점.
제한능력자의 단독행위에 대해서 상대방은 뭐 할 수 있죠? 거절할 수가 있습니다. 답은 뭐죠? 2번이죠. 3번. 제한능력자가 능력자가 된 후 추인요의확답을 촉구하였으나 제한능력자 측에서 위의 기한 안에 확답을 바라지 아니하면 취소한 것으로 본다. X. 원칙적으로 뭐한 것으로 보죠? 추인한 것으로 보죠. 4번. 특별한 절차를 필요로 하는 행위에 관하여 소정 기간 안에 그 절차를 밟아 확답이 없으면 추인한 것으로 본다. X. 다만 추인하기 위해서 특별한 절차가 필요한 경우에는 뭐한 것으로 보죠? 취소한 것으로 보죠. 5번. 제한 능력자의 상대방이 하는 철회 의사표시는 법정 대리인에게만 할 수 있다. X입니다. 철회도 제한 능력자에게도 할 수가 있는 거죠. 답은 2번입니다. 넘기셔가지고 9번이죠. 주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주소란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이, 생활의 중심이 되는 곳이 뭐죠? 주소이므로 1번. 주소는 두 곳 이상 있을 수 있다. 옵니다. 2번. 주소는 변제 장소 및 상속 개시 시에 기준이 되고요. 3번. 사람은 주소 이외에 거소도 가질 수 있지만 거소만 가질 수는 없다. X. 뭐 거소만 있는 분도 계시겠죠. 방랑자 이런 분인가요? 답은 3번이고. 4번. 주소는 사람과 장소의 관계를 전제로 하는 것이고 물건이 있던 장소는 주소가 아니고요. 5번. 당사자가 거래에 관련된 장소를 가주소로 선정한 경우에는 그 거래 하나여 주소로서 효과가 발생한다. 맞죠? 5번은 뭐죠? 가주소의 개념인 거죠. 답은 3번입니다. 10번입니다. 부재자의 재산 관리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건데 1번. 부재자가 뭐죠? 주소지를 벗어나가지고 자신의 재산을 관리할 수 없는 사람이 부재자고요. 만약 1번처럼 생사가 불분명하다면 그 사람은 부재자가 아니라 뭐예요? 실종자인 거죠. 따라서 생사가 불분명한 자만이 부재자로 된다. X가 되는 거죠. 2번입니다.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이죠. 자, 이 재산관리인이 뭘 할 수 있는지는 민법 118조에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 뭐 할 수 있냐 하면 보전행위 할 수가 있고요.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행위도 할 수 있고 계량행위도 할 수가 있죠. 요 성질이 변하지 않는 이용행위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죠? 임대다. 왜냐하면 임대하더라도 임대는 처분행위가 아니고요. 또 아파트를 임대한다고 해서 아파트 성질이 뭐하지도 않아요? 변하지도 않는 거죠. 따라서 임대하는 것이 뭐죠? 가능하고요. 그럼 이 사람은 뭘 못하냐면 처분행위를 못하고요. 또 성질이 변하는 이용행위와 계량행위도 할 수가 없는 거죠. 따라서 만약에 처분행위나 성질이 변하는 이용 계량행위를 하려면 법원으로부터 뭘 받아야 돼요?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거죠. 따라서 만약에 처분행위를 하거나 성질이 변하는 이용 계량행위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허가받지 않고 이루어졌다면 그 행위는 일단 뭐가 돼요? 무효가 되고요. 주의하실 것은 이 허가는 사전에 처분행위를 하기 전에 미리 받아야 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사후에 추인을 받는 것도 뭐죠? 추인 형태로 받는 것도 뭐죠? 가능하다는 것까지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따라서 2번.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이 부재자 재산에 대한 임대료를 청구하는 것은 뭐 이건 일종의 뭐죠? 이용행위이기 때문에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X가 되는 거죠.
3번, 재산관리인의 권한 초과 행위에 대한 법원의 허가는 사후적 추인의 형식으로도 가능하다. 맞죠? 답은 뭐죠? 3번이 되는 거죠. 4번, 부재자의 사망이 확인됐어요. 그러면 선임 취소 사유가 됩니다. 따라서 법원의 취소 결정이 있으면 그때 임무가 종료가 되기 때문에 사망이 확인되면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의 권한은 선임 결정의 취소 없이 소멸한다는 지문은 뭐죠? X가 되고요. 5번,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은 부재자 사이에 위임계약 관계가 없으므로 직무상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X입니다. 선관 주의무를 부담하죠. 11번, 법원이 선임한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이 법원의 허가 없이도 유효하게 할수 있는 행위가 아닌 것은, 그럼 결국은 처분행위나 아니면 성질이 변하는 이용, 계량행위를 찾으라는 얘긴데, 1번 보시면 부재자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부재자 소유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것은 넓은 의미에서 이건 뭐죠? 처분행위죠. 따라서 1번이 답이 되는 거죠. 2번은 뭐죠? 수손하는 거죠. 보존행위고. 3번 보존 등기를 신청하는 것도 뭐죠? 보존행위고. 4번 채권의 소멸을 시효를 중단시키는 것도 뭐죠? 보존행위죠. 5번 보시면 부재자가 한 무이자 금전 대여를 이자보로 바꾸는 것은 계량행위죠. 조심할 것은 만약에 요 재산관리인이 은행에서 돈을 찾아서 새롭게 뭐할 수는 없어요? 빌려줄 수는 없는 거죠. 그건 뭐예요? 성질이 변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미 부재자가 돈 빌려준 돈이잖아요. 새롭게 빌려준 것은 아니고 무이자를 이자보로 바꾸는 것은 뭐인 거죠? 계량행위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답은 1번이 되는 거죠. 12번입니다. 실정 송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보통 실종 기간은 3년이 아니라 몇 년이죠? 5년입니다. X고. 2번 실종 선고가 확정되면 실종 기간이 만료된 때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죠. 따라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X가 되네요. 그 다음에 실종 선고의 취소 사유가 있다면 누가 청구하냐면 실종자와 이해관계인 검사가 청구합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여기에 등장하지 않아요. 지방자치단체장 언제만요? 성년후견 개시와 뭐죠? 한정후견 개시 선고에만 나옵니다. 4번, 갑이 법원으로부터 실종 선고를 받은 경우 갑의 재산에 대한 상속은 실종 선고 시에 개시된다. X죠. 자, 언제부터 사망한 것을 간주가 되냐면 실종 기간이 만료된 때부터 사망한 것 간주가 되니까 상속도 뭐죠? 실종 기간이 만료된 때 개시가 되겠죠. 5번 실종 선고를 받은 사람이 생한 후 종래 주소지에서 타인의 부동산을 매수하는 매매 계약은 체결할 수 있다. 5입니다. 왜냐하면 실종 선고는 권리 능력 자체를 뭐하는 제도나요? 박탈하는 제도는 아닙니다. 주소지를 중심으로 한 사법적 관계를 정리하는 제도이므로 이 사람이 다른 곳에서 한 행위도 유효하고요. 돌아와서 한 행위도 유효합니다. 옳은 것은 뭐죠? 5번이 되는 거죠. 넘기셔가지고 13번이죠. 갑은 1995년 1월 4일 위난이 아닌 사유로 행방불명이 되고 2000년 1월 9일 실종 선고가 신청되어 2000년 7월 27일 실종 선고가 됐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보통 실종이니까 95년 1월 4일부터 몇 년이죠? 5년이죠. 실종 기간이 만료될 때인 5년 지나면 사망한 거 간주가 되고요. 그러면 5년이면 어떻게 해요? 2000년 1월 4일 자정입니다. 그죠? 다시 말하면 그러니까 날짜를 계산할 때 초일을 뭐 하잖아요? 산입하지 않기 때문에
시작한 날짜와 끝난 날짜가 같아져요. 그래서 5년인 2000년 1월 4일 몇 시에요? 자정. 24시가 뭐죠? 실종기간이 뭐죠? 만료된 때니까 1월 4일 자정이 있나요? 있네요. 1월 5일 뭐죠? 0시인 거죠. 그죠?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1월 4일 24일로 안 하고 뭐죠? 1월 5일 0시로 적어놓은 이유는 뭐예요? 헷갈리라고 그런 거 그죠? 넘어가지 마세요. 그죠? 다시 말하면 1월 4일 자정이니까 1월 5일 뭐죠? 0시에서 1번이 답이 되는 거죠. 실전 예상 문제입니다. 권리 능력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번 권리 능력에 관한 민법 규정은 강행 규정으로 당사자가 합의가 있더라도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 맞죠? 그죠? 다시 말하면 뭐 나는 너의 노예야. 난 사람도 아니야 라고 계약하더라도 권리 능력이 뭐 되는 건 아니에요? 소멸되는 건 아니죠. 답은 1번입니다. 2번 민법은 권리 능력 제도의 보충을 위하여 법정 대리인 제도를 두고 있다고요? 아니죠. 우리는 법정 대리인 제도는 뭡니까? 제한 능력자에게 있는 거죠. 권리 능력을 보충하기 위한 제도는 뭐죠? 법정 대리인 제도가 없습니다. 외국은 있나요? 외국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개는 물건이잖아요. 뭐가 없어요? 권리 능력이 없잖아요. 근데 다만 요새 외국 선진국들은 개한테 이렇게 뭐죠? 증여하고 개가 뭐죠? 상속받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개를 보호하기에 뭐가 있어요? 법정 대리인 제도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런 거 어떻게 해요? 없다 그죠? 없다. 그래서 전에 보니까 그 강남의 그 빌딩 부자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이 할머니는 자식들이 없더라고요. 없으니까 상속권자인 사촌 조카들이 이 할머니가 키우던 강아지들을 싹 안락사 시켰더라고요. 그죠? 가슴이 좀 아프더라고요. 그죠? 참, 나 같으면 그 할머니한테 뭐죠? 수십억의 재산을 상속받았으면, 고모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강아지라도 열심히 키워줄 것 같은데, 싹 안락사 시켜버렸더라고요. 아이, 참 보면 돈이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3번, 민법상 조합에도 권리 능력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 X입니다. 이게 저번에 제가 모의고사를 냈더니, 뭐, 어떤 분이 답이 잘못된 거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 계신 것 같은데, 자, 우리가 보세요. 권리 능력은 자연인과 법인에게만 인정이 되잖아요? 자연인 법인 외에는 어떠한 존재도 뭘 가질 수 없어요? 권리를 가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합은 권리 능력이 없으니까 뭘 갖지 못해요? 권리 능력을 갖지 못하니까 조합의 소유물은 조합고가 아니라 그것을 구성하고 있는 자연인의 공동 소유인데 그게 뭐인 거예요? 합의인 거죠. 또 법인 아닌 사단도 뭘 갖지를 못해요? 권리를 갖지 못하니까 법인 아닌 사단의 그 소유물은 법인 아닌 사단 거가 아니라 그것을 구요성하고 있는 자연인들의 뭐죠? 공동 소유인데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총유가 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다시 말하면 조합 자체는 뭘 갖지 못해요? 권리를 갖지 못하니까 그것을 구성하고 있는 자연인들의 뭐죠? 공동 소유라는 거예요. 법인 아닌 사단도 뭘 갖지 못해요? 권리를 갖지 못하니까 그것을 구성하고 있는 자연인들의 뭐죠? 공동 소유라는 거죠. 그러면 법인의 소유물은요? 법인 거죠. 법인의 뭐죠? 단독 소유잖아요. 무슨 말 아시겠어요? 다시 말하면 법인이 권리 능력을 가질 수 있다는 말은 법인의 소유물은 뭐예요? 법인 거니까 이게 뭐예요? 단독 소유인 거죠. 이해되시죠? 그죠? 다시 말하면 얘네들은 공동 소유인 것이 이 이유는 조합 법인 아닌 사단이 뭐가 없어요? 권리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구성하고 있는 자연인들의 뭐죠? 공동 소유라는 얘기고요.
법인은 뭐가 있어요? 권리 능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권은 뭐죠? 법인권. 법인은 뭐죠? 단독 소유가 되는 거죠. 따라서 3번 민법상 조합에는 권리 능력이 인정되지 않아요. 권리 능력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 X인 거예요. 권리 능력은 자연인과 법인에게만 인정되는 거죠. 4번 자연인의 사망 시기 관하여 우리 민법은 뇌사설이 다설이다. X입니다. 맥박 종지설에서 심장 사설이 다설이고 판례입니다. 그래서 현행법상 심장이 멈춰야지만 사망한 겁니다. 5번 사람은 가족관계 등록부의 출생에 관한 기재로서 권리 능력을 실질적으로 취득한다. X입니다. 출생하는 순간 전부 노출되는 순간 권리 능력을 갖게 되는 거죠. 답은 뭐죠? 1번이죠. 2번 민법상 권리 능력에 관한 기술 중 옳은 것은 1번 모든 사람은 생존하는 동안에 예외 없이 권리 능력을 가진다. 맞죠? 예외가 없습니다. 정신병자든 증인이든 뭐 나쁜 놈이든 다 뭐가 있는 거죠? 권리 능력이 있는 거죠. 답은 1번입니다. 2번 의사 무능력자가 법률행위는요 언제나 무효예요. 따라서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다. X고요. 3번 제한능력자고 의사무능력자는 다른 거죠. 4번 의사능력과 책임능력은 동일한 성질을 가지며 동일한 정도의 정신능력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일단 동일한 정도의 정신능력을 의미하긴 해요. 그렇지만 동일한 성질을 띠는 것은 아닙니다. X로 봐야 되고 5번 제한능력자는 불법행위라 해도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 X입니다. 불법행위라 해도 손해배상 책임이 없는 사람 누구예요? 의사 무능력자인 거죠. 답은 1번입니다. 3번 태아의 권리 능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정지조건설, 해제조건설 모두 태아가 살아서 출생하기만 하면 문제된 시점에서부터 권리 능력이 있었던 것으로 취급된다. 맞습니다. 다시 말하면 정지조건설이든 해제조건설이든 뭐가 돼야지만요? 출생을 해야지만 비로소 권리 능력이 인정된다는 점은 동일합니다. 2번 태아가 사산된 경우 태아의 권리 능력은 인정될 여지가 전혀 없다. 맞는 거죠. 반드시 뭐가 돼요? 출생을 해야죠. 따라서 3번 태아가 교통사고 충격으로 조산되고 그로 인하여 출생 후죠. 그럼 이 사람은 얘는 어떻게 돼요? 출생을 했으니까 뭐가 인정이 돼요? 권리 능력이 인정되니까 얼마 안 돼서 사망한 경우 죽은 아이의 생명 취소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도 인정된다. 맞는 질문이죠. 4번 모체와 같이 사망했어요. 그러면 불법행위한 손해배상 청구 인정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뭐가 돼야 돼요? 출생을. 답은 뭐죠? 4번이죠. 5번 유증의 경우에는 태아의 권리 능력이 인정됩니다. 아, 아까 제가 뭘 빼먹었나 했는데 빼먹었죠. 그죠? 유증이죠. 유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는 받을 수 없어요? 증여는 받을 수가 없는 거죠. 따라서 유증의 경우에는 태아에게 권리 능력이 인정되나 사인 증여의 경우는 태아의 권리 능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맞죠. 차이점이 뭐예요? 유증은 단독행위죠. 단독행위니까 태아로부터 뭘 받을 필요 없어요? 승낙이나 동의를 받을 필요 없으니까 유증은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증여는 뭐예요? 계약이잖아요. 사인 증여는 뭐예요? 계약이잖아요. 따라서 태아로부터 뭘 얻어야 돼요? 승낙을 얻어야 되는데 태아에게는 승낙할 능력도 없을 뿐만 아니라 태아에게는 법정 대리인 제도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태아는 뭐 받을 수는 없어요? 증여, 사인 증여 받을 수는 없는 거죠. 답은 4번이죠. 넘기셔서 4번입니다. 태아의 권리 능력에 관한 다음 기술 중 맞는 것은 기억, 직계 존속 후 생명 침해에 대한 태아의 위전의 청구권은 인정된다. 일단은 뭐죠? 맞죠. 니은번 유언의 효력 발생 시에 태아로서 포태된 경우 유증을 받을 수 있다.
맞습니다. 디귿번 태아의 인지청구권은 인정된다. X입니다. 태아는 인지의 대상이 될 수 있을 뿐 인지를 뭐 할 수는 없어요?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1번 사인 증여의 경우에도 권리 능력이 인정된다는 것이 다수가 판례견해다. X입니다. 유증의 대상이 되지만 뭐가 될 수는 없어요? 증여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미음법 태아가 사산된 경우 정지 조건이든 해제 조건이든 태아의 권리 능력은 인정하지 않는다. 맞습니다. 태아에게 예외적으로 권리 능력이 인정되려면 반드시 뭐가 돼야 돼요? 출생이 돼야 됩니다. 5번입니다. 감남과 을녀는 법률상 부부인데 을은 태아 A를 임신 중이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A가 살아서 태어났다면 출생신고와 상관없이 권리 능력을 취득한다. 5입니다. 2번 갑의 동생 병이 태아인 A를 대리한 갑과의 계약으로 자신의 카메라를 A에게 증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5입니다. 태아는 뭐 받을 수 없죠? 증여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3번 갑이 정해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사망한 경우 그 당시 태아인 A는 이후에 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정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 행사하지 못한다. X입니다. 태아는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권이 인정이 되므로 출생했다면 태아 당시에 당한 손해에 대해서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답은 뭐죠? 3번이 되는 거죠. 4번 의사무가 을을 진료하던 중에 약물을 잘못 투여하여 태아인 A가 사산되었다면 출생하지 못했죠. 권리 능력이 전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A에게 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 인정되지 않는다. 맞는 질문이고요. 5번 갑의 동생 병은 태아인 A에게 자신의 아파트를 뭐 할 수 있어요? 유증할 수 있다. 유증은 할 수 있죠. 6번입니다. 자연인 갑이 사망함으로써 발생하는 민법상 법률효과가 아닌 것은 1번 상속 개시되고요. 2번 갑의 법정 대리권 소멸한다. 당연하죠. 갑이 만약에 친권자였다면 돌아가시게 되면 뭐죠? 친권이 상실되겠죠. 3번 혼인관계 뭐죠? 종료가 되고 4번 유언의 효력이 발생하겠죠. 답은 뭐죠? 5번입니다. 왜냐하면 사망하면 임차권은 상속이 되죠. 갑의 임차권이 뭐 되는 건 아니에요? 절대적 소멸되는 건 아니죠. 그죠? 다시 말하면 갑이 가지고 있던 임차권은 주체가 바뀌어서 뭐가 될 뿐이에요? 상속될 뿐이지 임차권 자체가 절대적으로 뭐 되는 건 아니에요? 소멸되는 것은 아니니까 5번이 답이죠. 이런 거 틀리시면요 나중에 막 자다가 뭐죠? 이불킥하게 되는 거니까 이런 거 맞히셔야 되겠죠. 너무나 당연한 건데도 이게 떠오르질 않아 이게. 그러니까 조심하셔야죠. 7번입니다. 갑과 큰아들 을은 계곡에서 물놀이 하던 중 게릴라성 폭우로 갑자기 불어난 급류에 이슬려 익사했다. 아유, 가슴 아프네요. 이튿날 갑과 을의 사체는 모두 발견되었으나 누가 먼저 사망하였는지는 알 수 없다. 갑의 유족으로는 제한능력자인 부인 병과 작은 아들 정이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이죠. 자, 이렇게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뭐가 돼요? 추정이 돼요. 따라서 1번 갑과 을은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가 아니라 뭐죠? 추정된다죠. 그 다음에 2번 인정사망제도라는 것은 뭐냐면 돌아가신 것이 확실한데 확인할 수 없을 때 하는 것이 뭐예요? 인정사망인 거죠. 근데 문제에서 갑과 을의 시체는 모두 발견됐으니까 이거는 인정사망하고 상관이 없는 거죠. 인정사망은 뭐라고요? 사망을 확인할 수 없을 때 하는 것이 뭐죠? 인정사망입니다. 따라서 갑과 을은 인정사망제도 위하여 가족관계 등록부에서 사망으로 기재된다. X가 되는 거죠. 3번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갑과 을 사이는 상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곳이 되기 때문에 3번은 뭐죠? 맞는 질문이고 4번 가족관계 등록부의 사망으로 기재되지 않는 한 갑과 을의 권리 능력은 상실되지 않는다. X. 심장이 멈추는 순간 권리 능력이 뭐죠? 권리 능력이 소멸되죠. 5번 병은 제한 능력자이므로 정의 일단 갑과 을의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한다. X입니다. 왜냐하면 제한 능력자라 하더라도 뭐는 인정되죠? 상속권은 인정이 되겠죠. 답은 3번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 거예요. 여기까지 하고 이제 8페이지부터 이제 본격적인 제한 능력자의 제도에 관한 문제들이 나오니까요. 거기부터는 뭐죠? 다음 주에 하도록 하죠. 다음 주에는 어디까지 할 거냐면 제한 능력자에 대한 설명이 얼추 끝났기 때문에 아마 문제를 한 시간 정도 풀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다음 주에는 조금 많이 나가는 것 같지만 뭐까지 할 거냐면 법인까지 끝낼 겁니다. 법인까지. 그래서 페이지 63페이지까지 한번 풀고 오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